그래서 새로 보는 F의 윌 1, 이제 F 레벨로 넘어갔습니다. 뭐 또 뭐 배웠나요? 뭐 물건이랑 장소. 오케이. 그래서 선생님이 세르비한테 뭔가를 좀 빨리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? 뭐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, 선생님이? 읽으면서. 또 뭐? 읽으면서 뭐? 읽으면서 외워라. 이런 것도 쭉 배웠죠? 생각하고 있죠? 네. 여기에서 쓰지 못한 것도 몇 개 있네요. 자, 이것들이 조금 이따가 문장 익히기 때 나올 녀석들입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Well. 쓰는 W-A-L-L. Wall입니다. Wall. Well로 들리던가요? Wall 이런 거예요. Wall. 한번 들어볼까? Well로 들리는지. 와우. Wall. Wall. 이러는데? Wall. 이러는데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Picture. P-I-C-H-E-R. Picture인데요. Picture. 뭐 이렇게 하면 투수란 뜻이겠다. Picture. 투수. Picture. Picture죠. Picture. 오케이, 그 다음. 주방, kitchen. Kitchen. K-I-T-C-H-E-N. 오케이, 캐첸. 그 다음에? 클램. 응? 클램? 클램 아닌 것 같은데. 뭐 쓰는 거? C-A-I-L-L. 이거? 클로젯. 클로젯. 그 다음 토일렛. T-A-R-R? Area. 난 토일렛 하려면 토이 소리 나는 걸 써야 되는데 뭐 탈이나 텔이나 톨 소리 나는 걸 쓰고 있어. 이래야 토이 될 것 같지 않냐? 토이? 토일라트. 토일렛. 아니 어떤 글자는 어떤 소리를 갖고 있을 거야 분명히. 그러면 토이 소리 나면 토이 소리가 날 수도 있는, 뭐 토이 소리 날 수 있는 거 많겠지. 뭐 이것도 토이 소리 날 수 있겠고, 이것도 토이 소리 날 수 있겠고, 이것도 토이 소리 날 수도 있겠지. 어? 하지만 토일렛 할 때는 T-O-I가 토이 소리 따고 얘가 토고, 그래서 내가 소리 내면서 쓰라고 한 이유가 토, 일, 렛 쓰라고. 응? 그 다음? 다이닝룸. 다이닝룸은 식당 아니에요? 밥 먹는데? 다이닝룸. 리빙룸. 응? 리빙룸은 어떻게 씁니까? I 그 다음 뭐? IV. IV? 여기까지 소리는 안만 봐도 그냥 EVE 소리 날 것 같은데 IVE, EVE인데 소리는 living room이라며 living room.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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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고 이, 리.
V에 E, V, 리, V, 응, room, living room. 오케이, 그 다음? lamp. lamp. 어떻게 쓰나요? L-A-M-P. 오케이.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놨습니까? 이건 limb이나 lamb이겠네. limb, lamb. 오케이, 꽃병? 별 생각 안 나고? 베개? 베개... 벨? 아닌데... 침실? 베드룸. 베드룸. B-E-D-R-O-M. 욕조? 다음 테이블. 테이블. T A S V A. 와, 있잖아 소리가 이런 소리 나지, 그치? 그러니까 테이 소리 누가 했냐면은 A가 A 소리 됐어. 그래서 여기까지가 테이야, 테이. 그럼 얘는 뭐겠어? 이거겠지. 그리고 소리 안 나는 E가 있지. 그래서 테이, 블. 선생님이 소리 내면서 쓰라는 게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냈구나. 티그 뗐고 A가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A 중에 A니까 글자 이름이 A니까 A 소리 날 수도 있겠네.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테이블. 그다음에 안녕하세요. 소리. 얘는 왜 이래요? 그러니까 텔레비전이죠. 어떻게 쓸까요? television.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텔이네, 텔. 트에 에 소리 나는 이 넣고 텔. 그 다음에 요거 합쳐서 을하고 에 합쳐서 레 테을레 텔러 브하고 이 합쳐서 비. 그 다음에 가 지언. 그럼 얘는 싱크 쓰는 법? S-I-N-K. 그니까 NK가 응크 되니까 여기 C 됐고 C 응크 싱크. 안녕하세요. 윈도우. 윈도우. W-I-N-D-O-W. 스펠링을 외울래? 외울 때 W-I-N-D-O-W 이러고 쓰면 난 절대 안 외워줄 것 같아.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해? T-E-L-E-V-I-S-I-O-N 이렇게 절대 안 외워줘. 이걸 어떻게 T-E-L-E-V-I-S-I-O-N 이렇게 어떻게 외울래? 어?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야. 어? 여기까지 텔러 소리 내면서 텔러를 쓰는 거야. 텔러. 어? 비전을 쓰는 거야. 비전. 텔러 비전은 이제 T-E-L-E-V-I-S-I-O-N 이렇게 절대 안 외워져. 어? 방법을 바꾸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한테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걸 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. 어려웠던 게 없나요? 다 쉬웠어? 오케이. 그 다음 침대는? 베드 아까 나왔던 거. 소파는? 소파. 쓰는 법? S-O-F-A. 이거 여기까지 쏘고요. 얘가 파 된 거예요. 거울은? Mirror. Mirror. 쓰는 법? M-I-R-R-E-R. 5R입니다. Mirror. 그 다음에 냉장고는 Refrigerator. Refrigerator. 그래서 Re. Free. 근데 여기 조심해야 할건 D가 하나 있고요. Free.
Radiator. 아, 예. Bathtub. Bathtub. Pill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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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se. Okay.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야 될 게 너무 많아. 지금 다른 친구들 뭐 비교해서 미안하긴 한데 너무 단어를 많이 모르잖아. 응? 뭐 이 상태로 뭐 어떻게 하면 돼? 한별이 시험지 왔네? 냈어? 어디 냈지? 어 있구나. 선생님 엠꼬가지 같았구나. 깜짝이야. 왜 안 내놨니? 응. 그 다음에 이렇게 왜 깹니까? 어? 뭐 리프리지레이터 같은 건 좀 그렇다 치자. 어?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